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진한 사골 떡국을 끓여보겠습니다. 저는 떡국은요, 강간에서 산 거거든요. 떡이 그렇게 많이 딱딱하게 마른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굳이 물에 담가 넣지 않아도 되고요. 그냥 쓰시기 전에 한 번만 헹궈주시면 돼요. 한 1인분은 이렇게 한 두 번 정도. 떡국은요, 끓이면 차분하게 갈았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양이 좀 줄거든요. 사골은 제가 지난번에 사골 영상 끓이고 이렇게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했던 거거든요. 요거 하나를 1인분으로 계산해서 넣어놨는데요. 물을 좀 섞어서 쓰겠습니다. 계란 한 개만 지단을 붙이고요. 네, 대파를 좀 쓰겠습니다. 대파 잘게 썰어 놓을게요. 떡국 끓이려고 일부러 사골을 끓이기는 좀 힘들거든요. 근데 사골을 끓여 드시고 국물이 남았거나 아니면 동네 식육점마다 사골을 많이 끓여서 파시더라고요. 그런 거 사서 끓이셔도 되고요. 마트에 제품화된 거 사오셔서 하셔도 돼요. 식용유를 조금만, 계란 한 개만 구울 거니까 조금만 넣겠습니다. 소금 한 꼬집, 너무 많이 젓지 않고요. 살짝만 저어주겠습니다. 뒤집어 줄게요. 자, 이래도 괜찮습니다. 어차피 채소니까. 다 됐습니다. 이제. 전날 해동시켜놨는데요. 이게 이렇게 사골이 묵처럼 굳었다는 거는 굉장히 진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물을 좀 타겠습니다. 물을 좀 타고요. 이제 끓여주겠습니다. 물은 사골에 1분의 1 정도 탔고요. 떡을 넣고 끓이기 때문에요. 사골은 조금 연해도 괜찮긴 해요. 떡을 넣고 한참 끓이는 동안 사골이 또 줄어들거든요. 떡을 넣어주는데요. 떡은 저는 불리진 않았고요. 만약에 떡이 딱딱하게 말랐다면 불리셔도 됩니다. 한 30분 정도 불리시면 됩니다. 그리고 떡은 상태에 따라서 끓이는 시간을 조절하시면 돼요. 좀 더 푹 끓이셔도 되고요. 제가 고기도 같이 이렇게 넣어놨더니 이렇게 사골 고기까지 들어있습니다. 떡은 원래 이렇게 둥둥 떠오르면은 떡이 좀 부드러워진 거거든요. 한번 드셔보시고 부드러운 그 정도는 본인의 취향에 맞추시는 게 좋아요. 이거를 의외로 또 푹 무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떡이 떠오르면 다 됐다고 봅니다. 여기다 간은요, 사골 간 하듯이 이렇게 소금 간과 후추 간 하거든요. 후추 이렇게 약간만 넣고요. 불을 끄겠습니다. 이제 파는 미리 넣어서 끓여도 되지만 이렇게 저는 불을 거의 끈 상태에서 넣습니다. 그러면 여기 뜨거운 국물에 들어가면서 향이, 파 향이 싹 퍼지거든요.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자, 이쪽은 하얀 쪽이 됐습니다. 김가루 뿌려주고요. 이렇게 깨소금까지 조금 넣었습니다. 구수한 사골떡국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